자, 2015년 1월에 열린 한일 경륜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자, 1일차 예선전부터 한번 우리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대단했던 경주였습니다. 자, 한국 선수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 최고의 선수들을 상대로 사토 토모코즈, 뭐 와키모토 유타, 한국은 이욱동 유재열 선수들이 주력 선수였죠. 자, 7번 와키모토를 견제하는 한국의 강진남과 유재열 선수. 자, 박치기 했죠. 5번 유재열의 박치기로 다리가 왔다 굳은 와키모토 유타입니다. 자, 와키모토는 불안했는지 한국 선수를 모두 흘려보냅니다. 자, 6번 이토 켄지는 끝까지 8번만 바라보는데, 자, 7번에 한국의 강진남의 희생타. 뭐 끌고 들어가는 생각보다는 한국을 위해서 희생타를 놓은 거죠. 한국 선수 4명 무사히 안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자, 앞선은 완전 장악을 했죠. 5번 유재열은 견제를 시작했다가, 자, 뒤에 선수를 모두 견제 시작하는데 1번에 사토가 시동을 안 걸자 뒤에 있던 불안한 와키모토가 거침없이 나갑니다. 자, 와키모토 시동을 겁니다. 자, 앞에서도 앞선에서도 4번 마왕 이욱동도 시동을 걸지요. 자, 유재열의 시동을 비웃듯이 넘어가는 와키모토 유타 뒷선을 달고 들어옵니다. 아, 이러면 뭐 곤란해요. 아, 자, 깻잎 한 장의 차이로 1번 선수 두 명의 1, 2등으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400트럭이 적응이 안 돼 종석이 조금 아쉬운 예선전이었다고 볼 수 있죠. 자, 2일차 준결승전 보겠습니다. 자, 2일차 자신감을 찾은 유재열과 와키모토의 재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본 선수들은 4번 와키모토를 불러냅니다. 승부거리가 워낙 긴 선수였기 때문에, 자, 와키모토의 두 바퀴 선행 타이밍이 나왔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그 타이밍을 주지 않고, 자, 1번 선수를 인정 안 하는 3번 유재열이 바로 튀어나와 버립니다. 순발력이 상당하죠. 자, 확실히 순발력으로 초반 에이스를 압도하는 한국 라인입니다. 자, 원신재와 김영환이 최대한 흔들죠. 자, 되게 위험한 상황이 오긴 했는데요. 원신재와 김영환이 최대한 흔들고 그 안쪽을 틈을 파고드는 선수 1번 선수입니다. 몸싸움이 대단한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우리 선수들 두 명을 낙차시킵니다. 몸싸움으로 형된 국가 일본에서는 몸싸움으로 이긴 좀 힘들었다고 봐요. 한국 선수 두 명의 낙차사고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결국 유재열의 선행은 일본의 바람막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와키모토 스타에 지금 보이지 않는 번개처럼 순간이동하는 와키모토. 자, 벌써 결승선에 다가가고요. 뒤따르는 선수들 1번 선수 1,2,3 1번에 완투 꽂았습니다. 정말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죠. 두 명의 낙차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배당은 그리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대만의 결승전 보시겠습니다. 자, 한일 전문가 모두가 1번의 완승을 예상했고요. 자, 하지만 대한민국인 기적의 사나이 호남성 KTX 김민철이 있죠. 자, 마크맨 황성호가 한국 라인을 대표해서 맨 앞으로 서 있고요. 일본 선수들은 당황했지만 와키모토만 믿고 있습니다. 자, 일본 선수는 작년 한일 챔피언 김민철을 의식합니다. 와키모토만 날리면 가능성이 있어요. 자, 자신있게 모든 움직이는 8번 와키모토죠. 자, 예전 같으면 여기서 때릴 텐데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순발력으로 타종 선행을 택한 와키모토. 자, 너무 짧게 가는 겁니다. 3번 와키모토의 단스피드가 한수 위였습니다. 자, 와키모토보다 황승호의 단스피드가 한수 위인데 유재열을 그걸 바로 한방 넣었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선수 거의 없어요. 5번 김민철 살짝 견제하고요. 자, 와키모토는 날아갔고요. 자, 처음 접하는 한국 작전에 완전히 말려드는 일본의 SS급도 7번의 황승호가 날려버렸습니다. 황승호 김민철 반응 완벽한 방어를 합니다. 자, 쪽벌람 쭉쭉 벌려버렸습니다. 자, 벌써 앞으로 나가버리죠. 자, 따라잡기 힘듭니다. 2등은 일본 선수지만 1번 3위는 한국의 완승입니다. 호남성 KTX가 일본에도 통했습니다. 골이! 자, 1, 2, 3등 중에 1등, 3등이 한국이 들어오면 한국의 완승으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배당은 한번 보실까요? 자, 배당은 2,000배 이상의 배당을 만들면 한국의 완승이었습니다. 호남성 KTX 인터뷰 내용 한번 보시죠.